로봇스키 또 시즌 2가 지금 왔습니다. 네, 하루 먼저 떠났던 류의 발자국 어저께부터 떠나갔었는데 어제 거의 따라잡은 줄 알았는데 어제는 못 봤고요.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네, 모기와의 사투 시즌 2 진행 중이고요. 일단 비는 어제는 많이 왔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오다 그쳤고요. 지금 어제까지 젖어있던 거 이렇게 좀 말리고 있어요. 다 좀 널어놨습니다. 일단 이게 모기가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먹기가 상당히 불편하네. 모기. 저리 가세요 모기야. 와우. So nice. 네이티브 아메리칸 보호 구역인가 봐요. 적어서 망정이지. 여기 눈까지 많았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완전히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새 신발 받을 때까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알았어. 큐트. 키토키토. 야. 하이. 아. 마운트 아담스. 아이, 이 급경사. 아, 정말 이런 뷰가 아니었으면 정말 욕 무지하게 나왔을 것 같네. 발 건드려라. 눈 구간은 그냥 살짝 귀엽게 이 정도만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아주 귀엽죠.
Somebody put broken pole here. Oh. Okay, mine. Yay! Alright. Hey. 와, 이거 실화입니까 이거? 대박. 좁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네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보트락스 골든에스에서 멋진 뷰를 잘 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물도 옆에 있고 여기서 캠프를 하고 내일 와이패스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분량을 굉장히 많이 줄였네. 이거 언제다 편집하지?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 굉장히 추워. 아, 모기는 없어 좋은데. 이 워싱턴은 급경사가 이마에 1200피트 오르는 급경사로 이루어진 구간이 많은 것 같네요.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면 무릎을 리 앞건면 많이 힘듭니다. 바람 불어 시원하네. 아, 이제 다 올라갑니다. 이제 산에서 많이 내려와서 다음까지 한 1마일 정도 오는 상태라 차 소리도 좀 들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여기 말 타는 여기네요. 여기가 와이패스. 네, 길가로 들어왔고요. 이쪽으로 한 6.5마일 정도 가면은 수도합니다. 야, 야, 야. You came today? 네. Yes, yes. Good, good, good. 예. 드디어 와이패스 왔고요. 이 사람도 만났어요. 주 킴에. 아. 뭔가 무슨 좀 찍은 것 같아. 그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여기 와일드패스에서 빨래도 아침에 하고 샤워도 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지금 12시쯤 되는데 혼자 해야 할까요? 하이커들이 많아요. 많이 기다리고 이러고 있더라고. 점심 이렇게 먹고 있어요. 피자랑 콜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비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텐트도 막 쓰러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은 류도 그렇고 헤이도 그렇고 헤이상이 지금 여친 하루가가 합류하려면 얼마 안 남아서 혼자서 좀 다니고 싶다고 요 며칠이 지나면 하루가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 혼자서 다니면서 낚시도 하고 쉬엄쉬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나 봐요. 그리고 류도 워낙에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한 친구고 해서 셋이 각자 따로따로 일단 다니기로 했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각자 일어나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노코알미 패스라는 타운이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한 4일 정도 후에 올 것 같고요. 오레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일리지 마크가 워싱턴에는 있네요. 드디어 2300마일을 지납니다. 350마일만 남은 거예요. 워싱턴에서는 350마일 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가면 되겠습니다. 예. 와이패스에서 아무래도 한 16마일 정도 와서 지금 캠핑을 하고 있어요. 저녁도 먹었고 이제 일단 잠을 오늘 좀 자야 되겠습니다. 이 동네는 무기도 좀 덜하고 좀 살만하네요. Drive me crazy out my mind. How'd you do this every time? Now I'm lost without you. Used to be the one I talk to when I'm sad. Can't you see that tainted love is all we have? Our issues run so deep. Now when I try to sleep, I feel so bad. 저게 호수가 아주 예쁘게 자리잡고 있네. 트레니아 내셔널 파크 입구군요 여기가. 드디어 트레니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입니다. 워싱턴도 불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났었나 보네요. 이 정글 같은 이 워싱턴 지역의 트레일에 저 무리를 해서 37마일 가가지고요. 유리치 캐든 가보면 캐든이라고 써있는데 케미쪽에 와있습니다. 하이커박스 좀 체크업 좀 하고요.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네요. 힘드네요 오늘.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돈이 너무 빠져서 아, 드디어 마운트 브레이니어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보이네요. 아침부터 3만 14만 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빨리 움직이니까 여기가 일단 허리 골처럼 사이드가 지금 너무 아파요. 가방이 고정되어 있으면 차라리 안 돼. 움직이면서
흔들리니까. 일단 밥을 좀 먹고 다시 출발할게요. 네, 날씨가 이제 좀 여름같이 살짝 따뜻하네요. 한 가지만 더 바라는 건 이 베리들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30마일 이상 가려고 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스티프해요. 경사각이 장난이 아닙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거면 좋은데, 오늘도 이게 몇 개를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힘드네. 드디어 보입니다. 굉장히 터프하네요. 드디어 아침 나절에 지금 한 3시간 거의 4시간 가까이 하이킹 해가지고 다 내려왔고요. 여기 직장 나가가지고 음식 테리골인데 맥주는 하이킹 그냥 주네요. 땡큐하죠. 먹고서 숙소로 가는 걸로 있습니다. 얼마 만에 즐겨보는 나이스한. 너무 좋네요. 오늘은 한 13마일 정도만 하이킹을 했고요. 여기는 숙소에 지금 왔어요. 스노콜미 패스라는 곳에 그 스키장 있는 그 리조트 있는 근방인데요. 여기 이렇게 캐빈이 이렇게 있어요. 하이커들한테 하루에 20불만 받고 안에 샤워 시설하고 2층 침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호스텔 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시설인데요. 뭐 굉장히 나이스하게 깨끗하고 여기 모닥불 피수 있게 이런 것도 돼 있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커피도 좀 마시고 오늘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데